선생님, 제시카 씨 영어 할게 아니고 국어 공부하셔야 할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은 그럼 뭐 문법에 맞게 다 얘기합니까? 그게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요. 예, 깨끗이랑 엄격히 이거를 사실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좀왜 본래 그래요. 그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걸 오히려 친구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더 많이 익혀지는 것 아,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니까, 연대 수시로 가셨다면서요? 야, 너네들 그거 알지? 수시로 대학 가려면, 거의 연대를 수시로 들어간 거면, 내가 알기로 그럼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전교 3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거든? 진실을 좀 파헤쳐 주시죠. 전교 몇등 했나요? 아,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왜? 왜? 아, 말하면 안 돼. 소름, 소름, 소름! 공공의 적이 여기 있었네! 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전교 1등! 와, 어떤 분이 5등 안에 들었을 때, 아니래요! 5등 안에 아니래요! 어떻게 5등을 해요? 아니, 연대 간데 어떻게 모델 나왔냐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한 번은 해본 정도겠죠. 뭐 계속 전교 1등을 하시는 건 아니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 동사처럼 하다를 뒤에 붙였을 때, 깨끗이 하다. 네, 아니, 오케이, 오케이, 하다. 이를 빼고, 이랑 히를 빼고 그 앞에 있는 애 뒤에 하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히를 붙여요. 깨끗하다도 말이 되는데요? 네, 예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예외! 예외! 영어에도 예외가 제일 짜증나는데. 예외. 미키야 그립다니 아나운서분 나지 익다.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나지 익다라고 했는데요. 이럴 땐 나치 익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 말 얼굴은 조심해야 돼. 지금 다 틀려. 낮은 밤낮할 때 낮이고요. 얼굴은 낮이기 때문에 그쵸. 나치 익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낯이 익다고 해야 돼요. 낮이 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상일, 안녕. 상일 베베 별풍선 100개 선물 고마워. 오래간만. 어서와, 죄송. 요건 치우고요. 네. 깨끗하다. 근데 깨끗이는 또 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이를 쓰냐? 첫 번째, 방금처럼 받침에 시옷이 들어갈 때 이를 씁니다. 깨끗이어서 시옷이 들어갔으니까. 네, 깨끗이라고 하는 거죠. 깨끗. 깨끗이. 네. 그럼 말할 때는요. 참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말할 때도 시라고 해야죠. 시가 뒤 넘어가가지고 그쵸. 이에다가 연음이 붙어. 돼서 낙이 이거요. 그래서 반드시 뭐 깨끗이 지긋이 이런 거할 때는 근데 참 사람들 웃긴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보통 이제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지금 윤전 아나운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깨끗이 하고 입으로 따라하면 되는데, 그걸 다 채팅으로 쳐. 지금 봐봐. 채팅으로 다들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막 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 이렇게 귀엽다니까. 그러네요.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그쵸. 옆에 있는 분이 더 예뻐요. 그래야지. 당연히 나보다 예쁜 분 데려와야지,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언의 어간 불규칙,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막 불규칙 동사 막 이런 거안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적응 받침에 안 하고. 원형을 뒀을 때 받침에 비읍이 들어가면 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가벼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벼이. 그쵸. 그다음에 날카로이. 이거의 원형들이 가볍다. 가볍다. 그쵸. 날카롭다잖아요. 그래서 가볍다, 이때는 날카롭다. 가벼이 날카로히가 아니라 가벼이 날카로이. 아, 날카로이가 아니야. 아, 이건 좀 쉽네요. 이거는 그쵸. 우리가 말할 때도 실수를 잘 그쵸, 안 하는 그쵸. 것 같아요. 안 하죠. 가볍게 날다. 뭐, 가벼이. 근데 가벼이란 말을 쓰나, 사람들이? 그쵸. 쓰죠. 그래요. 나만 안 썼구나. 그리고요, 네. 세 번째 것까지. 이건 뭐 사람들이 아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처버 뒤에도 이가 들어가요.
아이고. 처벌요? 처벌하는 게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나, 처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비? 그 여자 나 본 부인 말고 다음번에 있는 그 처벌을요. 그래서 틈틈이. 아 이거 어려워. 틈틈이 어려워. 네. 그리고 짬짬이 같이 짬짬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틈틈이 짬짬이 틈틈이 처버고 짬짬이 처버기 때문에 그거 왜 처버예요? 처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질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 가리고요. 네. 그쵸 중첩됐다는 얘긴 거죠. 중첩어. 네. 아, 그 첩이 아니라 겹친다는 첩.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퀴즈 하나를 낼게요. 그러면 꼼꼼히, 꼼꼼히, 꼼꼼. 뭐가 맞을까요? 이게 배운 대로 한다면 두 개가 지금 첩이니까 네. 꼼꼼히가 맞을 것 같은데요. 꼼꼼히. 근데 아까 제일 먼저 했을 때. 우리가 아이고, 꼼꼼하다. 그쵸. 꼼꼼하다가 말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가 맞는 말이에요. 꼼꼼히가 맞는 말이에요. 처버가 아니라 꼼꼼하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꼼꼼히라고 해야 돼요. 꼼꼼히가 아니라 꼼꼼히. 네.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냥 쓸 때는 꼼꼼히라고 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꼼꼼이라는 건 처버가 아니라 꼼꼼하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 꼼꼼. 위에는 틈틈하다 짬짬하다가 말이 그쵸, 안 되고 아니죠. 꼼꼼하다는 동사니까 네. 와 한국말 어렵다 이렇게 법칙으로 따지고 보니까 라고 해야 돼. 그럼 외국 사람들은 배울 때 이런 거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꼼꼼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죠.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도 알 필요 없어요. 네. 우리말 잘하면 돼요. 자, 아나운서 정말 예쁘시네요.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시네요. 그러시는데 그럼요.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죠. 아유, 네. 저기. Sorry. 자꾸 이것저것 자꾸 만지셔가지고 자꾸 문제 좀 일으키지 말아주실래요? 제발요. 자꾸. 그냥 두세요. 두세요. 네, 괜찮아요. 아, 어떻게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이걸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네, yes. 네, 이걸 이렇게 옮겨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 네. 여기, 컴백 두 명 모여. 아, 무슨, 아, 저 공대 나, 아, 공대 나왔거든요? 아, 공대 나온 여자거든요? 진짜? 아, 미치겠다. 아, 근데, 네네. 왠지 시청자분들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좀, 이제 그러면 또 얘기하다가 네네네, 하시면 돼요. 얘기하다 하시면 돼요. 네. 공대인데 왜 저래? 컴공이 아니고요. 건축공학이었어요. 네. 아, 그 견견이 별빛 전백개 견견. 우리 견견은 여자 팬이에요. 여자 팬인데 저렇게 맨날 와주고 나 좋아해줘서 견견이 고마워. 안녕. 아, 제 이름이요 윤지연입니다. 윤지연. 네. 재밌어요. 네. 아나운서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국어 표현에 대해서 맞는 문법 어떻게 해야 바른데 스타방송 제일 고맙습니다. 이것도요. 그래 이렇게 나올 때 집어주는 게 더 재밌겠네요. 그죠? 네네. 이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그냥 오타하셨을 텐데 이거 이쁩니다로 바꿀게요. 이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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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갑자기. 그쵸? 근데 아, 아무튼 지금 아나운서분이 지금 헷갈리시는 건가요? 덱도 많이 헷갈리시는 거 봤습니다. 진짜 아나운서도 헷갈리는 거니까 나도 헷갈려도 되겠구나 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쁘다가 아니고요. 예쁘다죠. 그쵸. 예쁘답니다. 그렇다면 이쁩니다가 아니라 예쁩니다가 정확한 표준말 아닌가요? 그쵸, 이쁘다 그쵸. 자체가 말이 아니라? 그쵸 그쵸. 그쵸. 얘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분위기 너무 편하게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아톰 궁디님 윤지연 예쁘다 고맙습니다. 아 그런 것만 아 그런 것만 읽어. 아니 방금 가르쳐준 거 그대로 잘하시니까 짱이시네요. 아, 짱이시네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근데 그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프리카는 진짜 아프리카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그 뭐가 아프리카 방송 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관련된 그쵸, 방송.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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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관련된 방송.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내서 알게 되셨어요? 그 몰랐는데 그러면 아 네 그냥 뭐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래도.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갖고 아프리카라는 방송이 있다. 음흠. 개인 방송을 하는 뭐 방송국이다. 음흠. 설명을 해주셔서 보게 됐죠. 그렇대요. 원래는 모르셨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프리카가 참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지만 그전에는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고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란트님 안녕. 아시아 TV 없습니다. 그러네요. 주식도 직접 하시나요? 사실 그 방송을 할 때요 그냥 할 수는 없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잘 안 후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실게요. 경험만큼 좋은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주식도 소액이지만 직접 투자를 하면서 몸소 느끼면서 좀 진짜로? 네. 저 그럼 잠깐 주식 얘기 좀 할게요. 안 돼요. 왜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우리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저도 많이 잃었어요. 그래요? 네, 얻기도 했지만 와 테마성 주식들은 확실히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아 그래요? 네, 안 되고 우리한테 한 가지 팁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무슨 팁이야? 아니, 뭐, 주식은, 주식의 법칙,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지금 테마주는 되게 빨리빨리 흐름을 타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난 진짜 몰라요, 주식을 잘. 글쎄. 그니까, 좀, 이 주식도 그 흐름을 좀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약간 할머니 마인드라서 좀 안전하게 저는 왜 보통 리스크가 큰 게 수익도 크지만 저는 아예 리스크. 야, 갑자기 네가 그런 단어 쓰니까 엄청 유식해 보인다. 막. 리스크가 크면 물론 수익도 크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다. 경제 TV 해보고 싶다, 나도. 만약에 많이 고 싶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가고 싶다 하면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그건 수익이 바로 좀 안 보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쵸, 오래 우량주 걸리죠.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쵸. 테마주는 아무래도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또 간혹 보면 사람들이 혹하는 게 막 1억 투자했는데 6억을 벌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혹.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량주라기보다는 단기간 안에 그쵸. 이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 그쵸. 목소리가 이청아 씨랑 비슷해요. 이청아 씨가 누구야? 배울걸요?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말하는 게 나는 좀 빠르고 좀 방정맞은데 여기는 주식의 그 리스크가 크게 되다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좀 더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 나도 따라해야지. 아나운서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시카님이 별로 안 예뻐 보이네요. 수박. 수리암님, 신하영 아나운서랑 비슷한데 친구예요. 아, 그렇대요. 네. 수박이요. 친한 아나운서 누가 있나요?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그 실명을 좀... 그쵸. 여러분 참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얘가 추천 많이 하면 알아쳐준 됐어요. 저 누구랑 친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꼭 친하다기보다 그냥 유명한 아나운서 왜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쪽에 일한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 누구 알아요? 누구 알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같이 뭐 공부하거나 뭐 샵에서 알게 되거나 이래서 그런 분들 막 샵에 가서 막 만나나 봐요? 네네네. 많이 와. 마주치고 그 마주치면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마주쳐서 그럴 때 보면 본래 친구였고 같이 샵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더 친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 샵 어디죠? 이분들이 샵을 알까요, 근데? 아니 가수 샵. 샵? 샵 알걸요? 샵 알걸요? 언니 샵 알아요? 나 샵 알아. 갑자기 물론 뜬금없이 생각나. 아 샵이랑 친해? 샵이랑 친하냐고요? 제시카님이 아나운서의 언니 옆에 있으니까 빛이 있네요. 그러시는데 그쵸. 아무래도 저는 뭐 외모로 승부 보는 BJ가 아니라서 뭐 짜증나. 잠깐 음악 좀 바꾸고 갈게요. 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맞아. 샵의 노래 가까이. 얘들아가 맞아요. 애들아가 맞아요. 얘들아. 얘들아가 맞아요. 얘들아가 얘들아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어디 갔냐? 뭐가요?
여기에 치면 네 네이버에 나 바로 나오죠. 저기요. 아얘왜 그랬지? 얘 완전 아얘 봐. 나 진짜 얘 진짜 아나 진짜 얘가 해놓은 짓좀 봐. 얘왜 이러나요? 얘 지금 서울대 나온 거 맞나요? 얘왜 이럴까? 이거 호담 같나요? 아 여기 눈을 이쪽을 보시고 치세요. 아까도 이러더니 계속 이러시네. 이게 호담 같아요. 네. 네. 공대, 공대 출신. 공대 출신이 자꾸 미치겠다. 그쵸. 여기 보면은 애는 아이의 준말이고 얘는 이 아이가 줄어든 말이며 애는 꼬마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얘 하는 건이 아이야! 이렇게 하는 걸 그쵸. 줄임말이니까. 이 아이들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들아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얘들아. 얘들아! 난 그냥 얘들아! 그러는데. 몰라. 얘들아. 이렇게 한번 배우면 사실 고쳐지는 건 있어요. 사실 이한번 배우는 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문법을 안 배우잖아요. 근데 한번 배우면 좀 고쳐지는 게 있어. 어떻게랑 어떻게 차이 좀 알려주세요. 여기 근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닌데. 그니까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모든 문법을 알지는 못해요. 그럼요. 네. 어떻게? 요 어떻게가요? 이거 앞에 거 맞는 것 같아요. 둘다 맞는 아, 진짜요? 둘다 맞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바뀌었대? 이게 진짜 아주 한국 문법이 지 멋대로 바뀌어. 아주. 지 멋대로 바뀌어서 이거 뭐 상황 따라 맞출 수가 있어야지, 진짜. 어떻게 해의 뜻이에요. 근데 둘다 맞아? 그쵸. 그러니까 틀리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써서 틀려요. 이렇게? 아, 이거는 틀리구나. 어떠해? 어떡해? 이렇게 그쵸.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죠. 아, 그렇다. 나도 어떠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2분 최소 국어 파괴자인가요? 아니야. 나도 잘해요. 아니, 아나운서가 너무 예쁘고 섹시한 거 아닙니까? 오늘 고용하셨어요, 저분? 채팅창에 이런 거 쓰라고? 아까 막 방송 전에 누구랑 막 전화하시던데 혹시 뭐 아는 친구분들 고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멘트 막 쓰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야. 얼마 주기로 했는데요. 저는 보통 건당 17원씩 주는데요. 그쪽은 얼마 주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이게 아프리카예요, 이게. 우린 작가가 없고 그냥 순간순간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도 지금 봐봐. 다 입금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네? 아, 매니저들한테 입금이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매니저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아니죠 뭔가 하면 진짜 제가 돈을 주고 저분들을 고용하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되게 팬심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고용한 좀줄 알았다. 아 고용하신 줄 고용한 줄 고용 네. 아니 근데 왜 입금 날짜를 기다려요? 소름 아왜 왜? 소름 짱진지. 아, 아 이게 그냥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었어요. 잘 모르니까 아프리카를. 올레 오빠가 잘 비싼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아니고 한국에서 방송하는 게 어디예요? 아니 보면 아나운서분들이 약간 썰렁한 개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지는 집에서 드시래요. 아직 그런 거에 빵 터져. 진지는 집에서 먹어라. 이런 거에 빵 터지시는구나. 올해 아프리카 진행은 이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되게 큰 적인데, 그쵸? 그러네요. 언니의 목표이기도 하지 않나요? 나 맞아요. 저도 아프리카 시상식 진행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싸우자는 거네요. 싸우자는 거네. 우리 방송 끝나고 좀 만날게요. 사우디 가서 근데 이거 지난번에 아나운서도 우리 한번 영어 아나운서가 나오셨는데 그분도 막 이러더라고요. 네,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중국에서는요.
그 중국에서는 껌을 다른 재료로 만든대요. 뭘, 껌을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검은 고양이는. 야, 이거 다 아는 거잖아. 재미없어. 뭐 아나운서 들어? 뭐 이런 거 다 알고 뭐 서로 뭐 썰렁한 개그 뭐 다 다 뭐 그거 아나? 이미 하나도 없구만. 무서웠을걸요? 저요? 그때 이랬어요. 왜요? 그게 왜 그렇죠? 왜요? 한참 따졌어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왜 뇌로 하는지? 어. 그래가지고 고양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검은 고양이 뇌로예요. 내가 그게 무슨 상관?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막 유행했던 얘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만 해서요. 제시카님 윤지연 아나운서 약 드실 시간이다. 네. 물 좀 드시게 하세요. 뭐가 아플 수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영어로 뭐예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잘 안 써요. 아나운서라고 안 쓰고 캐스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뉴스 캐스터. 아나운서는 약간 좀 더 한국적인 표현이고요. 사실 아나운서는 그냥 이렇게 백화점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다 아나운서예요. 뭔가를 전달만 하기만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TV에 나와서 하는 분은 캐스터라고 합니다. 뭐에 제비, 또 웃으셨어요? 제비팬님 캐스터네치. 이분 대박이다. 여러분 이분 웃기는 거 진짜 어려운 일 아니네요.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네.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어떤 스타일의 남자분을 좋아하시나요? 아, 제 요새 최대 고민이자 너무 너무 지금 갑자기 아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합시다.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네. 내가 남자를 볼 때 중요한 세 가지. 일단 다정다감. 다정다감. 그리고요? 자상해야 되고요. 음흠. 예의. 좀 예의 있는 거 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쵸. 예의 있고 좀 이런 거. 그리고, 다정다감 예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좀 가족이 화목해서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아, 가족이 화목해서 서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부아님! 포크님! 저희 가족은 말이죠. 멜론. 멜론. 야, 아까 어디 있던 게 내 거였지? 여기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매를. 오! 자, 영어는 좀 잘 하시나요? 여기까지 짧은 영어. 자, 아나운서님 바지 안 보인다고 그러지 너. 오늘 계속 욕 먹어. 조금 가려주세요. 오상진 아나운서분이 유명하신가 봐요? 많이 물어보시네요. 아, 네, 오상진 아나운서 실제로 뵌 적 있었어요. 그냥 지인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모임에 있어서 네. 김초롱 아나운서 아세요? 네, 지금 두 분 다 물론 오상진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MBC 소속이었잖아요. 네. 지상파 아나운서 분들이세요. 근데 지금 오히려 시카 언니가 몰라서 계속 질문을 하는 그래. 건데. 아, 그래. 제가 잘 아나운서 분들을 잘 몰라. 네. 너 근데 뭐 올래? 빨리 물어보시네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남이 먹을 신경을 못 써. 미안해. 미안해. 나 좀 못됐다. 그치? 훈제짱이 초콜릿 5개, 곰통 면보단 1개 감사합니다. 미안해.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거야. 장난이에요. 아, 웃긴다. 제가 되게 좀 장난꾸러기 같은. 되게 장난이에요. 네. 되게. 그래서 장난을 되게 잘 쳐요. 그게 난 좋아요. 편하니까. 그냥 만약에 네가 아니에요 언니 하하하하 맨날 만약 그랬다면 내가 오히려 불편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만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얘 막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막 아 언니 뭐예요 막 이렇게 놀리고 막 이런 게 난 너무 좋아. 편하니까. 허허하하 껄껄님 저그래 5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뵙습니다. 5개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근데 되게 섹시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섹시하다. 근데 요새는 섹시하... 모르겠어요. 저는 섹시하다는 말이 그렇게
아, 좋지 않아요? 네, 약간요.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어떤 한국 분이 나한테 아 되게 외람되지만 섹시하대요. 내가 그 뭐 외람돼요? 좋은 거지? 그렇게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나한테 섹시하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it's the best compliment예요. 나한테는 그 최고의 칭찬이에요. 근데 섹시하다는 걸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쵸?